그러니까 인도 사상을 에서 불교를 떼가지고 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요. 현상계라는 건 인연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불변의 철칙이에요. 우파니샤드나 힌두교 철학에서 이미 일체를 마음의 작용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는 그 얘기를요, 좀 덜 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 일체가 마음작용이라는 얘기는 안 하죠, 대놓고는. 그런데 하실 때가 있어요, 석가모니도. 일체가 뭔가요? 일체가 뭔가요? 그러니까 일체라는 거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하실래요? 하면 육근, 그럽니다. 육근의 작용이라고. 일체는 내 마음의 그 육식의 작용이죠. 육근을 통해서 일어나는 육식의 작용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일체 유심을 사실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정확하게 법공, 그게 공에서 우주가 나와 이렇게 얘기하신 적은 없지만 석가모니한테 세계라는 건 내 마음에 나타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학파는 대승인데, 대승이면 사실 더 얘기해야 맞는데도 중간학파는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일체의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얘기만 하고 싶은 거지 공에서 우주가 나오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 꼭 수행하다 보면 모를 수가 없죠. 다만 그런 제가 아까 그 중간학파는 일체를 그런 마음의 작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설명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의 법이 무상하고 괴롭고 연기의 작용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고정된 실체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법이 공한 거다. 공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굴러가고 있는 거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설명도 반야신경을 그렇게 설명해도 말은 돼요. 그러니까 말은 되니까 이게 또 중요한 학설이 된 거죠. 말은 되니까. 근데 저는 그게 반야경을 쓰신 분들의 본 의도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예. 이미 그 전에 화엄경이나 반야경, 유마경 같은 유마경 같은 학설이 이미 선명하게 법공을 다 얘기했는데 굳이 뒤에 그걸 해석하겠다고 등장해서 초기 불교식으로 풀어버리면 당시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논리적으로 설득하느라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걸 중시한 학파거든요. 중간 학파가. 그러긴 한데 거기에 지금 갇혀버린 거죠. 그 뭐 방편으로 했더라도 그게 독이 돼버린 경지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멈춰버리면 논의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식학으로 발전해야 맞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거부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 그 시대 거를 그대로 이어가는 게 옳다고 믿는 분들은 거부하고 계시다 하는 거죠. 없는 거다. 그러니까 용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현상계는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그냥 뭐 이렇게 영원히 연기로 돌아가는 세계에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믿으면 상견인 거고, 그렇죠? 그냥 공만 강조하면 단견인 건데 자기 논리는 그걸 극복했다고 보는 거죠. 연기하면서 굴러가면서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연기하면서 굴러가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 불교랑 똑같은 거예요.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이 상견 단견을 극복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연기라는 게 그걸 극복한 거예요. 연기로 굴러간다. 그냥 그 정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중간학파를 공부하신 분들은 늘 뭐 비가 내리지만 없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려고 가는 사람은 없다. 사람이 걸어가도 걸어가고 있는 그 실체라는 건 없는 거다. 고정된 실체는 이걸 논리적으로 계속 설명해서 그 주장하시는 걸 중시해. 근데 그 얘기를 듣다가 아 진짜 나는 현상계가 아주 고정된 실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요 벌써 인도 예전 인도에서 일어난 논쟁을 지금 답습하는 거에 불과하다고요. 왜? 지금 여러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애초에? 불교에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초기 불교식 논리가 지금 이 시대에 허망한 게 뭔지 아세요? 무상하고 괴롭고 무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기 불교는 그러니까 자꾸 힌두교를 끌고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놈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불교에 힌두교가 아직도 등장한다는 거는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힌두교를 우리는 비판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지금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이 그게 제정신이에요? 뭔 말이냐면, 현상계 안에서 고정된 실체가 있다고 믿을 수가 있냐고요, 지금.
세포가 날마다 바뀐다는 거 모르는 분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기불교식 논리가 지금 다시 들고 나오셔서 재미를 볼 수 없어요. 실제로 왜? 예, 그 초기불교가 공격하고 있는 대상은 현상계 안에 고정된 영혼이라든 고정된 존재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리들을 지금 공부하시면 정말 재미없는 공부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왜? 다 아는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집은 쪼개지면 집이 아니니라. 그렇지? 그런데 집으로 쓰지? 뭐 이런 논리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한테 자극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이 고정된 집이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말이 충격적인 거죠. 집이 쪼개지다니.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애초에 별로 그 논쟁이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 누가 집이 고정된 집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매일 부서지고 매일 강가상각이 일어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왜 걱정하겠어요? 죽음을 왜 걱정하겠어요? 고정된 내가 있다면 현상계 안에 고정된 나예요. 그냥 이 초월적인 참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가 공격하는 건 다 오온의 세계에서지. 그러니까 누가 오온의 세계에서 고정된 게 있다고 누가 주장하냐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는 정도는 있죠. 마치 내가 고정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있죠. 근데 누구도 그 막연한 느낌은 있어도 따져보면 나는 매일 변하고 있다는 걸 알죠. 어제와 나랑 벌써 오늘의 나가 다르다는 건 다 알죠. 그러니까 다 알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아까 그 용수보살의 논쟁은 너가 고정된 것 같지만 사실 너는 고정된 너가 없어. 놀랍지? 뭐가 놀라요? 없죠, 당연히. 그것만으로는 그 고등한 철학이 못 된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거기도 결국은 명상을 해서 실제로 오온이 없는 공의 증득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명상을 통한 그 증득이. 안 그러면 그 명상을 할 필요도 없죠. 뻔한 소리를 하는데. 그럼 과학자들이 제일 보살들이어야죠. 과학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과학자보다 더 이 원자 분자의 그 무상함을 알 수 있을까요? 세포의 무상함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막연히 들은 거지 세포 솔직히 변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색수상행식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런 것까지 분석을 못 하니까 마음이 변하는 거, 느낌이 변하는 거, 생각이 변하는 거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주로. 그러다가 뭘 깨달아야 그래도 철학자가 될까요? 뭘 깨달아야 보살이 될까요? 그것들이 없는 공의 세계를 그래도 증득해야 그래도 견성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이라는 실체가 있어요. 들어가 보면 중간학파도 결국에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유식학파가 볼 때 야, 니네도 결국 공이라는 실체를 증득하고 그 공이 결국 의식이야. 이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의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서 오온이 다 나와. 나오는 과정도 설명할 수 있어. 명상을 해보면 다 할 수 있어. 차원 올라가면 공이지만 차원 내려오면 하나씩 생겨나잖아. 에고가 작동하고 육식이 작동하고 오감이 작동하고 다 하잖아. 명상을 통해 다 단계를 구분할 수 있잖아. 그게 육아학파라고 하고 유식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논쟁, 그 논리적으로 자꾸 논쟁으로, 논리적인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거는 체험 부족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 부족.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과감하게 버리시라. 지금 이 시대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런 논쟁은. 집을 쪼개면 집이 아니다. 이딴 논쟁은 지금 의미가 없다. 그렇죠? 힌두교까지 다 포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시려면. 왜? 그 토양에서 불교가 나온 거니까. 그리고 불교에서 비판한 힌두교는 그 좀 모자란 친구들이에요. 불교가 불경 안에 등장하는 힌두교는 그 성자 수준도 아니고 그건 정말 힌두교에 대해 되게 오해하는 사람들만 등장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깠다 하고 그 자의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에서는 더 자명한 걸 찾아가야 되는데 그건 방해물들입니다. 그게 아주 오래 묵은 몇천 년 된 장애물들이에요. 그거 걷어내셔야 돼요. 그래야 생생한 공부가 돼요. 바로 내 이 경전을 공부하면 내 정신이 바로 밝아져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가짜예요. 그 경전이 가짜죠. 올바른 방식으로 접근했는데 그런 영감이 안 온다면 그 경전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책임질 거니까 지옥가도 제가 가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원형은 원형의 맛을 그대로 못 읽어내시면 괜한 소리 하시면 그게 다 구업이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남들은 제가 구업 짓는다고 하겠지만 뭐 그렇게 요구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입으로 악업을 엄청 짓는구나 해서. 하여튼 뭐 그건 이제 누가 지옥 가는지 나중에 보시고. 전 자신 있으니까. 네. 보여드릴게요. 그 원문 해석 한번 같이 가보죠. 반야신경의 핵심 사상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보는 겁니다.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관자재보살이 우주를 굽어보시는 하느님이 하느님 같은 위대한 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반야바라밀은 지혜죠. 근데 바라밀이 붙으려면요. 깨어서 공성의 관점으로 우주를 보는 거예요.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우주를 보는 겁니다. 자, 공성의 지혜는 뭐가 있죠? 여러분, 공성의 지혜 하면요. 막연하시면 안 돼요. 홍의각당을 다니셨다면 공성의 지혜 할 때 그냥 막 그냥 뭔가 공한 지혜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공성의 지혜 딱 아공, 아공의 지혜, 법공의 지혜 이거밖에 없습니다. 구공의 지혜. 자, 아공의 본뜻은 에고가 실체가 없다. 즉 에고가 참나가 아니더라는 소리예요. 대승에서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법공은요. 마음법이 참나더라예요. 자, 의미가 다릅니다. 초기 불교의 아공은 입장이다 보니까 초기 불교 입장이 불교 대승불교 안에 들어온 거니까 아공을 존중해 주되 자, 대승불교 입장이라면 이래야 돼요. 에고도 참나다. 마음법도 참나다. 참나 안에는 일체 육바라밀의 마음법이 갖춰져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제일 깔끔한데 굳이 아공, 법공을 구분하는 이유가 아공은 원래 초기불교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불교 주장을 대승이 껴안았을 때 초기불교 입장을 존중해서 풀어주면 대승의 입장에서요. 자아가 공하다는 건요. 에고가 참나랑 다르더란 얘기예요. 에고는 이 상주불변의 참나가 아니더란 얘기죠. 이거는요. 마음법이 그대로 상주불변의 참나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에고도 이미 들어오죠. 사실은 법공 안에 아공도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의 아공이냐? 에고도 참나다는 의미의 아공은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구분되세요, 이거? 되게 죄송한 부분이에요.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아공, 에고도 참나입니다. 법공, 만법이다 참나입니다. 구공, 그냥 참나 천지입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제일 쉬운데 초기 불교 논리를 껴안고 가다 보니까 이 대승이 정말 곤혹스러운 거예요. 석가모니를 버릴 수도 없고 안고 가야 되는 입장에서 자꾸 복잡해져요. 복잡해진 걸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거예요. 아공, 에고는 참나가 아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공의 논리는. 에고는 독자적 실체가 없더라는 거니까 에고는 오온은 참나가 아니더라. 법공, 근데 알고 보니까 오온이 사실 참나더라. 구공, 참나 안에 육바라밀이 다 들어있더라. 우주를 굴리는 진리가 다 들어있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느낌만 아시면 돼요. 이제 요런 이게 공성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이 공성의 지혜를 가지고 반야바라밀을 행하고 있다는 공성의 지혜로 우주를 쫙 꿰뚫어 보니까 이걸 보니까 뭘 아셨겠어요. 오온이 본래 공하구나 하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다를 깊이 행할 때 오온이 모두 텅 비어 있음을 비추어 보고 오온이 본래 공이고 청정이고 열반임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 재앙을 넘어가 버렸다. 이거를 대승기신론에서 아주 멋지게 표현합니다. 방금 이 오온 개공이요. 오온이 사실은 공이더라. 이거를요. 만법이 제법이 자 본래 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오온 개공은 제법 본공입니다. 만법이 본래 공하더라. 대승기신론에서 참 멋지게 표현하는 게 만법이 자 제법이 대승기신론식 표현입니다. 본래 열반 그럽니다. 본래 열반이더라. 마음법이요. 이미 열반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게 눈앞에 보신 여러분 팬이 이미 열반에 들어있는 거예요. 공의 작용이거든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오감 아주 더러운 생각도 공의 작용이라는 의미에서는 본래 열반이에요. 순수 알아차림에서 나타난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자,
자, 순금을 가지고 이것저것 빚어냈는데 순금으로 아주 흉악한 걸 빚어냈더라도 순금은 순금이죠. 재료가 순금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으키는 모든 행동은 본래 열반인 거예요. 공을 가지고 공을 부풀려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오온의 세계를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본원이 공이기 때문에 공인 거예요. 이것도 사실. 그래서 오온이 공이더라는 건 마음법이 본래 열반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리는 여러분 자신 그 공성이 없다면 우주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나타난 존재는 모두 공성의 작용이에요. 공성이 굴러서 펼쳐지는. 그걸 구르는 과정을 설명하는 게 유식학이에요. 7식, 6식, 5식으로 굴러가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예, 이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관자재보살은요, 오온이 공인 줄 알고 끝난 거예요. 자, 이게 그럼 뭐가 다르냐. 초기불교식이면 오온이 무상한, 이 공을 그렇게 풀어야 돼요. 관자재보살은, 근데 안타까운 거는 둘 다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전은 하도 짧아서. 관자재보살이 오온이 초기불교식으로 풀게요. 중간학파식으로 풀게요. 두 개식으로, 두 개 방식으로. 오온이 본래 독자적 실체가 없음을 알고 일체의 고액을 넘어가셨다라고 풀면 초기불교랑 다를 게 없어집니다. 자, 아라하니 오온이 본래 독자적 실체가 없음을 알고, 즉 제법 무아를 깨닫고 열반에 드셨다 하는 스토리랑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근데 대승 가르침은 달라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대승하는 분들마저도. 자, 이 뜻은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로 공성의 지혜로 오온이 실체가 본래 공인 줄 알고 오온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게 되셨다는 거예요. 오온을 버린의 만해, 초월한의 만해가 사라져버렸다. 자, 초기 불교는 오온을 도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도적을 떠나서 자유차차하고 떠납니다. 관자재보살은요, 오온을 도적인 줄 알았더니 오온을 가만히 봤더니 도적이 아닌 거예요. 오온이 그대로 그냥 내 자식이었던 거예요. 도적이 아니라. 껴안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가 대승과 소승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을 많이 구제하고 덜 구제하고는요, 또 그건 또 다른 영역의 얘기예요. 대승, 소승의 근본적 철학적 입장의 차이는 이거예요. 왜 중생을 구제해야 되는지 논리가 벌써 이제 이런 철학적 차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승에서는 내가 내 오온만 버리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예요. 대승은요, 오온이 본래 공한 줄 아니까 오온의 세계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온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타자들에 대해서도 원래 한 뿌리 공에서 나온 거니까 또 다른 나로 봐야 되고 그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내 아픔이 되니까 나만의 해탈이라는 게 아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계속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다른 타자들까지도 계속해서 더 진화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별 수가 없어요. 전체가 나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전체가 나라는 철학은 오온을 본래 열반으로 볼 때만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저 다 오온의 작용이기 때문에 예, 나 하나의 해탈이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계속 오온작용을 통해서 얽히고 설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 하나의 해탈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불성, 공성을 드러내서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자 하는 것밖에 남지 않아요. 그래서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을 왜 합니까? 목적이 홍익중생이에요.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목적이. 초기불교에서는요. 목적이 열반에 들려고요. 열반은 그럼 둘이 듭니까? 아니요, 혼자. 혼자. 인생은 다 홀로 가는 법이야 하면서 혼자 가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소승대승이 나뉘는 거지 실제 그분이 뭐 남을 더 챙겨주고 안 챙겨주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철학적 입장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도 이제 결국 소승대승 철학과 연결은 되지만 본질적 차이가 있습니다. 현상계를 긍정할 거냐 부정할 거냐 입장에서 부정 논리로 반야신경을 풀어버리시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왜 따로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런 경을 굳이 석가모니도 아니고 관자재보살을 증장시켜서 이런 글을 왜 만드냐는 거예요. 제법 무아 얘기하려고 만들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자, 그 다음 사리자요. 사리불을 들고 나와요. 사리불. 자,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죠. 사리불이.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중에 제일 반야 바라밀, 그러니까 반야에 밝으신 분을 등장시켜서
가공의 인물이죠. 역사적으로는 관자재보살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아는 역사에는 없죠. 이분의 실존성을 그 의심할 정도의 분인데 관자재보살이 등장해서 이게 대승불교의 형식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실존하지 않았던 보살들이 등장해서 실존했던 석가모니의 제자를 비판하거나 가르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가요. 유마고사가 예, 이런 사리불이나 이런 10대 제자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관자재보살이 사리불을 가르칩니다. 금강경은 또 어떤 구조로 되어 있죠? 예, 거기서는 또 저 석가모니가 대승의 석가모니가 등장해서 예, 거기서는 또 그 공을 이 또 그 공을 제일 이해한 분이죠. 수보리인가요? 수보리 존자를 가르치죠. 그러니까 소승 승자들 중에 제일 그 분야 뛰어났다는 사람을 가르치거나 논파하면서 논리를 전개합니다. 대승은.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리불이 아는 지혜를 넘어선 지혜가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어떻게 똑같겠냐는 거예요. 초기 불교 지혜랑 제법무원은 이미 부처님이 다 설하신 건데 그리고 그걸 제일 잘 이해한 사리불을 불러다가 놓고 다른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네가 아는 지혜를 업그레이드 시켜줄게. 사리자야, 사리불아, 물질이 텅 빈과 다르지 않으며 텅 빔이 물질과 다르지 않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자, 그러니까 공을 해공제일 그러죠. 수보리 해공제일, 공을 이해한 제일.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 초기불교식 공을 제일 잘 이해한 존재가 수보리 보살, 수보리 존자죠. 그런데 이제 그 수보리를 등장시켜서 그분한테 새로운 공관을 법공관을 가르쳐주고 여기 반야신경에서는요 지혜제일 사리불을 등장시켜서 관세음 보살이 진짜 반야를 내가 가르쳐줄게 네가 아는 정보 좀 업그레이드 시켜봐 이런 관점이에요. 벌써 이런 의식을 갖고 경을 쓰고 있는데 내용이 똑같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달라요. 이거죠. 이겁니다. 제법이 무상하니까 공이다라고 알고 있는 사리불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색이, 야, 너 색이 무상하니까 독자적 실체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알고 있지. 사실은 색이 그대로 공이야. 색이 사실은 열반이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 충격받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리불한테. 너 색 버려야 된다고 얘기했지. 얘기하고 다니지. 수상행식 다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그런데 색이 사실을 열반이고 참나고 한마음이고 공성이야. 공적영지야. 그리고 그 얘기를 보세요. 그러니까 색이 사실은 공이고 색이 사실은 열반짜리고 열반이 색으로 놔둔 거야. 이건 충격적인 얘기예요. 열반이 공이 색으로 놔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본래 공인데 오원을 갖고 지금 우주에서 중생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야. 이게 그대로 열반인 거야. 관자재보살이 자기 존재까지 설명하는 거야. 너도 우주에서 사라질 연구하지 말고 너가 본래 공인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안 만큼 너가 일지보살도 되고 이지보살도 해서 이 우주 안에서 오원을 굴려서 진짜로 이 오온이 왜 존재하는지 이유를 알게 돼. 초기 불교는 자꾸 오온을 무상고 무화로만 단정하고 버릴 생각만 해요. 심지어 아함경에서 오온은 악마니까 버리라는 말까지 해요. 석가모니가. 그런데 대승이 오면 오온이 사실은 열반인 거야 라고 완전 승격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런데 수상행식 역부여시. 수상행식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생략하겠다는 거예요. 느낌도 사실은 공인 거야. 열반인 거야. 그 열반이 느낌으로 지금 놔둔 거야. 그 느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느낌이 공인 줄 알아야지 느낌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느낌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느낌이 없는 경지로 가려고. 근데 관세음 보살은요. 느낌이 본래 공인 줄 아니까 안 싸워요. 공의 놔툼이라고 알고 잘 쓸 뿐이에요. 느낌을 법도에 맞게 잘 육바라밀에 맞게 잘 쓰면 끝나는 거예요. 욕망을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욕망이 본래 공한 줄 알고 그 욕망도 육바라밀에 맞게 잘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보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성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생성을 그대로 갖고 부처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 게 보살인 거예요. 사실상 부처이면서 작용을 보살로 하고 있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 자체가 그래서 원래 부처인데 보살로 다시 오셨다 하는 식의 경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경 내용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 메시지는 그건 거예요. 생각도 사실은 공이야. 공이 생각으로 나타난 거야. 지금 여러분 마음에 떠도는 수많은 잡념, 망상 이것들을요 없애야 된다는 생각만 하지 이것들이 참나의 작용인 줄 통각하실 수 있으세요? 야, 빨리 지금 오늘 신촌 가서 여자 낳고 시자. 그러면 초기 불교 성자라면 내 마음에 이런 게 떠오르다니. 이런 어디서 이 도적놈이 들어온 거야? 죽여, 없애. 대승고사를 뭐라고 할까요? 막 신나 있는데 너도 본래 참나의 작용이야. 그럼 애가 진정됩니다. 아, 계속 춤추다가 아, 뭐라고 하겠어요, 애가.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이래요? 여러분 그 자녀가 막 탈을 쓰고 나와서 막 흉측하게 굴면. 그러게 그걸 그 자녀인지 모르는 사람은 저걸 쫓아내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내가 어디서 흉측한 놈이 나왔어. 없애자. 쫓아내자. 그런데 대승보살이라면 이런 거예요. 아무개야 하면 막 하다가 정체가 탈로 났잖아요. 아들이 탈 쓰고 막 이상한 짓 하다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저 같으면 준우야 그만해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알고 계신 더 뭘 어떻게 더 해요. 똑같은 거예요. 막 탐진치가 요동을 치는데 너 공이잖아 하고 보면 애들이 힘을 잃어요. 대승식 그 마음관리법은 차원이 다릅니다. 실체를 바로 보는 거예요. 너 참나의 작용이잖아. 그러니까 별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서 보시면 그게 이미 참나의 작용으로 보시는 거예요. 중생의 눈으로 보면은 이게 없애야 할 건데 무상고 무하니까 빨리 없애야 할 건데 보살의 눈으로 보면 깨어서 참나의 눈으로 보면 이게 둘로 안 보여요. 둘로 안 보일 때 이미 끝난 거예요. 얘네들은 힘을 사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기만 하면 금방 처연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잡념이 있더라도. 둘로 안 보여버리니까. 그냥 내 자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적으로 보일 때는 지금 내가 아직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으로 보이니까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얘를 없애야 내가 그 깨어나는 데라고 생각하시면 하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란할 때 심란하고 말고 간에 심란한 이것도 참나의 작용이야. 몰라 한다는 게 몰라가 걔네들을 없애라는 게 아니고요. 나는 걔네들하고 싸우지 않겠어라는 뜻이에요. 몰라. 있든지 말든지 난 몰라. 몰라 하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참나가 드러나서 판단 중지를 하시니까 참나가 드러나서 걔들이 도적이니 아니니라고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가라 말아도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몰라 해버리면요. 참나가 등장해서 걔네들을 그냥 자식으로 껴안아 버려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우고 계신 분들은 명상할 때도 되게 힘들어요. 얘가 없어져야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안 없어져요. 난 못 깨어나는 거예요.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걔네들을 그러니까 계속 거기서도 결국은 똑같이 판단 중지가 들어간 만큼 깨어나서 결국 극복할 수 있어요. 사실 도적으로 보더라도 극복하려면 결국은 따지지 않고 자꾸 선정에 들어서 결국 정신을 내 정신을 승화시켜야 그게 사라지죠. 그러면 도적을 물리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식으로는 명상으로 물리치더라도 대승 불교식은 애초에 논리가 다른 거예요. 걔들은 도적이 아니었고 내가 깨어나니까 그 본래 모습이 드러난 것뿐인 거예요. 그냥 원래 하나니까 걔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된 거예요. 원래 하나인 줄 내가 알아버리니까. 이에 대해서 도적을 물리쳐서 평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그들의 실체가 드러남으로써 걔들이 본래 공이다 공이라 하는 게 본래 청정하다는 게 드러남으로써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명상을 체험하고도 설명이 다른 거예요. 그럼 둘이 아주 다른 명상을 하냐 그런 건 아닌데 개념이 다른 거예요. 개념이 다르니까 효과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도 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너 또한 내 참나의 작용일 뿐.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모든 건 여러분 참나가 만든 거예요. 뭐든지. 저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 있죠.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제가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나타난 저는 여러분 마음이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뇌의 작용이란 말이에요. 더 들어가면 여러분 정신의 작용이에요. 정신의 모든 작용은 순수하게 알아차리는 자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알아차리는 자가 있으니까요. 알아차린 자가 있으니까 물질도 내 마음에 나타나고요. 그 물질에 대해서 좋다 싫다 느끼는 것도 나타나고요. 저 물질이 뭐다 어쩌다
개념화하는 것도 나타나고요. 갖고 싶다, 안 갖고 싶다, 뭐 피하고 싶다, 원한다 이것도 나타나고요. 이 모든 짓거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알아차림, 이 저차원적인 알아차림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식은요, 알아차림입니다. 똑같이. 순수한 알아차림이 아닐 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알아차리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상계 안에 알아차림이죠. 이 너머에 뭐가 있겠어요? 공이 있죠. 공은 뭐겠어요? 순수한 알아차림. 때묻지 않은 알아차림이고 때가 묻는 순간 오온이 돼요. 근데 사실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때가 묻고 안 묻고 간에 원래 하나다. 이걸 알고 나면 자유가 온다는 게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 오온이 본래 공한 줄 알고 자유를 얻었다. 요 반야신경 첫 번째 구절만 계속 음미하셔도 돼요. 결국 아공, 복공, 구공을 얻은 만큼 자유로워집니다. 이 우주에서. 그러니까 오온이 있고 없고를 신경 쓰지 않게 돼요. 여기가 열반이고 여기가 정토예요. 내 불성이 발현되는 이곳이 정토고 예, 여기가 이미 열반인 거예요. 따로 정토를 가겠다? 죽은 뒤에 오온이 없는 열반 세계에 가겠다는 거는 하수들이 하는 생각인 거예요. 대승에서 볼 때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대승에서 볼 때는 하수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오시면 다 아신 거예요. 나머지는 계속 반복이에요. 왜? 만법에는 오온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의 분류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오온의 세계를 또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면 뭡니까? 사실은 여러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한 법인데 이 법을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면 보세요. 색수상행식을 다르게 분류하면 이것도 가능하죠? 색은요? 색에는 오감이 다 들어가죠. 오감과 수상행식은 그 의식작용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육식이잖아요. 육식이 결국은 육식이 만법이고 육식은요 결국 육식, 육근, 육경으로 또 나뉘죠. 이 식과 육식의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법의 그 육형 그리고 이걸 눈, 코, 귀 육식이 그 작동하는 기관인 육근 그럼 18개라 그래요. 18개가 이렇게 분류 기준만 다른 거지 그냥 우리 마음에 나타난 모든 것을 그냥 그 법으로 분류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보세요. 이 때문에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지금 남았군요. 자, 이런 모든 만법의 세계가 본래 공의 작용이다. 그러면서 공 얘기를 해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리자야, 모든 법의 공상은 만법의 그 본래 모습인 그 공상은 만법의 본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색깔의 본래 모습은 뭐라고요? 공이요. 순수 알아차림이요. 자,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나타나 있는 오감이 작용의 본래 모습은 순수 알아차림이에요. 느낌 작용의 본래 모습은 순수 알아차림이 여러분 마음 안에서 굴러서 느낌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생각은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식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결례 들어가 본래 모습은 그냥 순수 알아차림이요. 그러니까 순수한 보세요. 아무것도 안 비춘 상태의 거울도 본래 비추는 능력은 있죠. 이게 순수 알아차림이에요. 여기에다 이것저것 갖다 대니까 거울에 5만 개 나타나요. 그 5만 개 나타난 게 이거예요. 근데 이게 거울 아니겠냐고요. 본래 거울에 여러 가지 화려한 무늬가 나타나도 그냥 거울에 비추는 작용의 그 결과물이지 거울 말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많은 고승들이.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그런데 만약에 그 아무것도 안 비치게 하면요. 오온을 작동시키지 않게 하면 공성만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열반이라고 부르건 공이라고 부르건 참나라고 부르건 모든 불교의 그래도 고승들은 다 이 자리를 체득해요. 다만 체득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개념화하는 데 있어서 지혜의 좀 차이가 또 있어요. 지혜의 그 구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학파가 나뉘는 거고 지금 대소승이 또 나뉘는 것뿐이에요. 저는 체험은 분명히 공통된 체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 이후는 또 갈라지죠. 개념화가 달라지니까 이제 체험도 달라져요.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근데 다 공통의 기반, 이 현상계와 텅 빈 절대계를 체험하시기 때문에 온갖 학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교 안에서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이 체험에 기반해서 여기를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기독교가 되고 신학이 되고 그렇죠. 여기를 또 양심이라고 부르면 유교가 나오고 다 이런 겁니다. 사리자야, 모든 법의 본래 모습인 그 공상은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불생불멸 유명하죠. 이거 이 구절 다 아시죠. 불구부정 더 더럽혀지지도 않고 더 깨끗해지지도 않아요.
원래 광명하고 원래 상락아정 그러죠. 영원하고 거긴 걱정이 없고 늘 순수한 나요. 어떤 오염됨도 없기 때문에 더럽힐 수도 없고 깨끗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참나를 더 광명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자, 이 더럽고 깨끗하고 태어나고 소멸하고 자 부증불감 늘고 줄고 하는 건 다 현상계 얘기입니다. 오온의 세계 얘기지 오온을 벗어난 세계 얘기 그 얘기를 할 때 이런 걸 갖다 붙일 수가 없어요. 애초에 공상에는 이런 표현을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늘지도 줄지도 않고 딱 고만한 정도로 더 깨끗해지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늘지도 줄지도 않는 태어나지도 소멸되지도 않는 늘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 현상계적 그 공을 현상계 안에 끌어와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신 거예요. 오온을 입혀버리신 거예요. 그것도 날려버리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늘지도 줄지도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는 개념이 그 실체는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어차피 현상계 안에서 생각하실 수밖에 없어요. 오온을 써가지고 그것도 오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독교식으로 얘기해볼까요? 하느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러면 뭔가 기독교인들이 오온을 써가지고 표현합니다. 수염이 나셨고 막 이렇게 막 간달프처럼 뭐 나셨든 뭐 아주 고귀하게 나셨든 흰 수염이 나서 좋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뭐 이렇게 막 상상을 합니다. 어떤 느낌을 주는 존재고 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그럼 다 그게 오온으로 만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신 하느님은 여러분의 오온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절대. 그러니까 노자가 말로 할 수 있는 도는 진짜 도가 아니다 하는 게 말로 우리가 하느님을 설명하는 순간 다 오온작용 안으로 들어와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 중에도 무지의 구름이란 책은요. 거기에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건 어떤 모습을 그려보건 다 너의 오온의 작용이란 말은 안 하지만 다 네 마음이 만든 거니까 다 무지의 구름에 던져버려. 다 모른다고 해. 그럼 진짜 하나님 만날 수 있어. 그럼 그분도 똑같은 이걸 알고 계신 거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오온을 넘어선 공이 존재한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아공의 깨달음밖에 안 돼요. 법공의 깨달음 뭐라고요? 사실은 이게 공의 작용이야. 이 자체가 그냥 공이야. 그럼 기독교식으로 뭐죠?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신 거야 라는 걸 깨치는 걸 실감나게 깨치시는 거에 해당돼요. 일체가 그냥 일체 안에서 신성이 빛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이 추접하다고 생각하는 그 느낌 하나도요, 생각 하나도 사실은 그 하나님으로 빚어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공을 빚어서 만든 거라는. 이렇게, 이게 실감이 안 나면 반야바라밀을 지금 얻으신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 반야바라밀을, 저는 당신 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 말은 저는 반야바라밀이라고는 거리가 멉니다. 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왜? 이거 제가 한 얘기입니까? 반야바라밀을 얻었더니 이렇더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으시고 저는 동의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럼 반야바라밀을 먼저 행하세요. 반야바라밀을 깊이 행했더니 이렇게 보이더라는 거잖아요.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를 깨치고 나면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얻으려면 반야바라밀을 얻으려면 선정바라밀을 먼저 들어야 됩니다. 선을 닦아서 선의 상태에서 이 사물을 보면서 이치를 연구해야 이런 지혜들을 얻게 되거든요. 자, 이 때문에 자 오온이 본래 공해버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자 이 얘기는 이겁니다. 자, 제법이 공인데 제법의 공상이 불생불멸하다는 건 이게 뭔 얘기입니까? 색도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느낌도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부증불감 다 참나의 작용이기 때문에 마음법은요. 따라서 오온도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우주의 오온도 작동합니다. 공이 영원하면 오온도 영원한 거예요. 이 얘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 현상계를 떠날 생각을 안 하신다고요. 공이 있으니 오온이 있는 거고 오온이 본래 공이고 공은 불생불멸인데 이 오온을 버리고 어딜 간다는 망상을 할 필요가 없어지죠. 그래야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살 수 있어요. 여길 떠나야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는 못 사세요. 여기가 내 집이다 해야 지금 여기가 정토가 되고 열반이 되죠.
그래서 오온하고 전혀 싸우지 않고 오온을 잘 쓸 뿐이에요. 육바라밀로 잘 쓸 뿐이에요. 그래서 이 아공, 복공, 구공의 지혜가 자, 자아를 초월해서 자아를 초월해서 참나를 만나고 마음법이 원래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구공은 육바라밀이 그 공 안에 갇혀져 있다는 거죠. 공 안에 갇혀져 있는 진리들로 현상계를요 진리에 따라 경영하면 돼요. 자리 이타죠. 육바라밀을 쓴다는 건 나도 이롭게 하고 남도 이롭게 하면서 이 우주에서 그냥 살아가시면 돼요. 이렇게 언제까지요? 불생불멸 영원히.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요. 아, 저 말씀은 좋은데 전 이번 생에 끝내고 싶은데 그건 반야바라밀이 없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반야바라밀이 없으셔서 걱정이 일어나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반야바라밀을 얻으시라고 할 수밖에. 전 이번에 끝내고 싶은데 벌써 그게 여러분의 망상이에요. 괴롭다는 것도 실체가 없다는 걸 아신다면 끝내고 싶다는 소리도 안 나와야죠. 초기 불교만 연구해도요, 제대로 연구하시면 이런 것들이 무상고 무아란 이런 생각 자체도 내려놓으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벌써 근데 대승이 볼 때는 초기 불교도 함정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세계를 떠나자라는 결론으로 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더 미세한 또 망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떠나고 싶다는 망상. 윤회계로부터 떠나고 싶다는 망상. 근데 보세요. 초기 불교만 정확히 깨뜨려도요. 무상고 무아 현상계가 무상고 무아란 건 알고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관점만 얻어도 또 달라질 텐데 인식이. 대승의 법공까지 깨치고 나면요.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보는. 그러니까 이런 인식 그 반야로 인한 해방이 없이 그냥 이 얘기를 듣기만 하고 아, 이거 제 취향은 아닌데요.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저는 좀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네요. 이거 좀 다른 얘기입니다. 좀 부질없는 얘기예요. 이대로 하셔서 여러분이 반야바라밀을 증득하셔서 이 결론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시는 게 먼저죠. 예. 왜냐면 그런 걸 가지고 논쟁하고 그런 걸 가지고 시비를 일삼으면서 시간을 보낼 그럴 그 여유가 없습니다. 반야바라밀이 뭔지 아셨다면 닦아서 여러분도 증득하셔서 진짜로 그렇게 보이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일이고요. 확인이 돼서 진짜로 그렇게 보이시면 보살로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짐작은 해보자는 거죠. 자, 오온이 공하고 공이 불생불멸이란 이 말대로 만약에 우리가 실감나게 깨쳤다면 현상계를 살아갈 때 전혀 다르지 않을까요? 다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아, 다음 생에 또 태어나서 또 뽀로로 또 거기 막 말도 못하고 처음엔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다가 겨우 기어다니면 막 기어다녔다고 박수 받고 이런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다시 또 그 또 대소변 그 기저귀로 해결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이게 되게 인간적인 관점이란 거 아시겠어요? 반야바라밀로 보는 관점이 아니란 거 아시겠어요? 이걸 항상 인식하시라고요. 여러분이 뭔가 이런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을 때, 아 이건 그냥 내 편견, 내 아집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는 게 아니라 내려놓고 명상에 들어서 다시 보자는 거죠. 선정에 들어서 반야의 관점에서 다시 보자. 그리고 결론을 내려야지. 평소에 중생심을 가지고 바로 결론 내려버리고 좋다 싫다 따져버리시면 발전할 수가 없죠. 이런 글을 읽으신 보람도 없죠. 오히려 여러분 편견을 더 강화시키겠죠. 이런 걸 보고 나서 와 관자재보살 빡세네. 안 해야겠다. 그 근처로도 안 다녀야겠다. 괜히 이런 분들한테 붙잡히면 멀리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일반인 생각으로는. 그 실제로 예수님 살던 동네 예수님 피해 다니는 사람 있지 않을까요? 붙잡히면 괜히 나를 따르라 막 이럴까봐. 그렇죠. 이게 중생심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인데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중생심 가지고 따지고 계셔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실제 선정을 통해서 반야바라밀을 행한다는 것은 무조건 선정 속에서 관할 때만 반야바라밀입니다. 아주 깊은 선정일 필요는 없어도 여러분 최소한 그 찰나삼매 예. 공성이 선명히 드러나 있는 순수 알아차림이 선명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온도 보고 세계도 보면서 분석을 하셔야 이 답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결론에 수긍하실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같은 체험을 하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그랜드 캐년에서 보면 어떤 기분이다, 금강산에서 보면 어떤 기분이다 여기서 얘기해서는 아무 의미 없죠. 그 자리 가서 딱 보게 하고 와 할 때 얘기하면은 바로 수긍이 될 얘기를
여기서 얘기하면은 뭐 그 금강산이 뭐라고 우리 그 우리 뒷산보다 뭐 좋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계속 이런 얘기하고 있는 분하고 그 감동을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해서 가보시는 게 제일. 딱 그 자리 서서 아 할 때 설명을 딱 들으면 딱 이게 맞다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선정에 드셔서 이 반야신경 가르침을 딱 보시면 아, 이 느낌을 이렇게 표현했구나.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가가 되면 그럼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파버렸기 때문에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반야바라밀의 힘입니다. 반야바라밀이 중요한 얘기가요. 이유가 선정바라밀을 아무리 얻으셔도 그 선정에 대해서 자 보세요. 선정 상태에서 공을 체득하고 해도요. 보세요. 반야가 다르면 누구는 그 공을 체득하고 열반을 얘기하고 누구는 그 공을 체득하고 공에 있으니까 이 오온을 버리고 공을 얻으니까 죽인다라고 이해할 거고 누군가는 오온도 결국 이 공의 작용 아닌가라고 이해하고 자 같은 선정을 체험하고도요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지혜가 달라지면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야가 중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같은 선정을 체험하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려야만 그 결론이 여러분 이제 운명을 바꾼다 카르마를 바꿀 수 있다 힘을 갖고 있어요. 반야바라밀이 중요합니다.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그 텅 빈 가운데 보세요. 색수상행식이 본래 공한데 이 공이라는 거는 공이라는 걸 설명해 준 거예요. 이 공은 불생불멸을 말하고 태어나지도 소멸되지도 않음을 말하고 더럽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음을 말하고 예 거기는 그 눌지도 줄지도 않는다. 현상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원성의 세계가 아닌 세계가 공의 세계다라고 얘기해 준 건데 이걸 가지고 중간학파는 그럼 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없는 건데 만약에 원래 이게 중간학파식 경전, 의도로 쓰여진 경전이라면 그냥 없다 하면 끝이지 그 없는데 늘지도 줄지도 않고 그 자리는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굳이? 억지로 갖다 붙일 수는 있겠지만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없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없으면 끝난 건데 없음이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며 더럽혀지지도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현상계 차원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이원성의 세계가 아니라고 이 세계는. 오온의 세계랑 다르다고. 다르면서도 하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이 원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텅 빈 가운데는 그럼 이 텅 빈 안에는 벌써 그냥 단순한 텅빔이 아니라 이 오온의 본래 모습으로서의 텅빔이에요. 일체 현상계의 본 바탕인 텅빔에는 거기에는 물질, 느낌, 생각, 의지, 식별, 오온이 없다. 거기는 오온이 없다. 현상계가 아니니까 현상계를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오온이 거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오온이 나타나죠. 오온으로 또 공이 작용하죠. 그게 신비인 겁니다.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공은 왜 꼭 이런 현상계로 나타날까? 많은 분들이요, 이 초기 불교 분들이 이 현상계, 사바세계, 무상고, 무아의 세계, 인도 분들도 다, 인도인들이 왜 이런 세계를 브라만이 만들어서 우리를 고생시키나 다 거기에 대한 한이 있어서 인도 문화가 그렇죠. 열반에 들어가고 끝내야겠다. 다 버리고 끝내야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문화에서 획기적인 사상이 나온 거죠. 이게 본래 공이야. 본래 공이면 이제 할 말 없어지는 거예요. 본래 공이야. 그 공은 이원성을 초월한 세계야. 그 세계에는 어떤 분별도 없어. 앞으로 나오는 게 다 이런 거예요. 어떤 분별도 없어. 오온의 분별이 없어. 그런데 오온으로 나타나. 그러니까 이 오온의 세계도 본래 공이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죠. 오온으로 공으로 나타나. 또 가볼게요. 그 텅 빈 가운데는 눈, 귀, 코, 혀, 몸, 의식. 이건 육근입니다. 색깔, 소리, 냄새, 맛, 촉감, 개념. 요거는, 요 개념은 법칙을 말해요. 그러니까 법칙을 담은 그릇일 뿐이고, 본 의미는 개념보다 법칙이죠. 법칙.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법칙. 그리고, 안개 내지 의식계. 안식, 이건 이제 육식을 말합니다. 안식, 이식. 비식, 뭐 설식, 그쵸? 신식, 의식 해서 육식. 자, 육근, 육경, 육식 그러면 18개예요. 총. 이게 온 우주는 18개뿐이에요. 초기 불교부터 18개. 그 세계도 없다. 이 얘기는 뭐죠? 그 세계도 본래 공하고. 지금
자, 앞으로 이 말들은요, 다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세계도 본래 공하고, 공이 또 18개니라. 18개가 본래 공이요, 공은 도로 18개니라.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 18개의 본래 모습도 본래 공이고, 그래서 공에는 18개의 구분이 없는데, 거기는 불생불멸의 자리라. 그게 또 18개로 나타나느니라. 그러니까 18개랑 이 현상, 이 존재하는 모든 세계와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그 실체가 공인 줄 알아라. 자, 그 다음, 12연기.